이게 더 낫네. 아닌가? 나 갖고 올까? 뭔가 안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달달한 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콜라 한잔 타놨습니다. 아우,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고맙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러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염색한 탈색을 했었던 그 머리 카락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많이 좀 제거를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머리를 다시 길러서 그래도 그 푸석푸석함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 다시 좀 잘라봤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다 제거한 다음 길러서 좀 평소에 좀 하고 다니기 편한 그런 스타일로 좀 머리에 좀 머리카락에 좀 기술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지금 머리를 다시 자르고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 길어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머리 길었던 이미지가 더 좋았는데 왜 잘랐냐? 왜또 잘라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들을 탈색 때문에 변색된 안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들을 다 제거한 후에 다시 기르려고 이렇게 머리를 자른 겁니다. 어우, 오늘 창원 오랜만에 가봤네요. 창원 이제 틴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거기 정작 공연을 한 곳은 마산 쪽이었어요. 그래서 마산역에 내려서 그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이었나?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하죠,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긴 머리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좋은 상태에서 파마나 뭔가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게 되면 더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머리카락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문턱대고 그렇게 잘라버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사투리를 강조하냐고요? 아유, 저보다 사투리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라이브를 보셨다고요? 아유, 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라이브 생방이라든지 이런 공연에 관련한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부르는 그런 것들을 생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잖아요. 근데 현장감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현장감 전혀 안 들어가가지고 저도 처음에 성기랑 노래하고 있는 거 그거 보려고 사운드가 어떻게 나가는지 현장감이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걸 보려고 라이브를 켰었는데 완전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하는 목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없이 임팩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데 굉장히 좀
좀 뭐랄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얼마나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좀 안심을 하고 좀 뭔가 미리 걱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 그래. 이 환경이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노래를 하고 내려왔는데 괜시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또 자료로 남을까 싶어가지고. 요 근래 제가 이제 11주년이 됐잖아요. 11주년이 됐는데 제 콤플렉스가 뭔지 깊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생긴 것이나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생겨 먹은 거나 뭐 이렇게 제 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콤플렉스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뭐난 이렇게 태어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후천적으로 뭐 여기 막 칼을 대든 뭐 손을 대든 뭐 뭔가 뭐 그런 걸 해서 뭐 괜찮아지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화장이라는 마법이 있잖아요. 먼지 하면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 제가 노래를 못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진짜 자괴감에 빠져요. 완전. 아, 미치겠다. 막 이런.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가 않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 같아요. 노래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나. 그 모습 자체가. 이게 막 엄청 막 계속 남아있더라고. 이게 막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고 그 모습 본게 자꾸 잔상으로 남고 그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번 시기에 온 적들이 몇번 현타가 온 적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되게 이 자괴감이 빠지고, 정말 듣기 싫고, 보기도 싫고, 막 이런데, 그게 자료로 남거나, 이제 누군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좋아서 이제 뭔가 좀, 자료를 남기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모두가 볼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이게, 와, 이게,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막, 그게 계속 보이면,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런 모습도 깨끗하게 쿨하게 털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사람이 나의 단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되면, 속으로는 막 그렇죠. 이게 지워버리고 싶다 진짜. 나왜 저랬지 내가? 내가 저것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짜 아시죠? 아, 예, 그런 것도 이제 쿨하게 넘길 수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직업상 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물론 보여지는 것도 전부지만 들려지는 입장인 거잖아요. 저희 직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막, 와, 이게, 그게 엄청나게 크게 막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죠. 뭐, 만약에 누굴 폄하하는 건 아닌데,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깔창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존심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존심을 뺏어가 버렸어. 갑자기 바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간에서 신발에 있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막 거기서 오는 뭔가 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이런 모습이
억지로 막 이렇게 보여졌네. 막 하여튼 억지로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보여져 버렸네 해서 오는 막 뭔가 그 컴플렉스에 대한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송출이 되는 걸 보면 되게 기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계. 그냥 여기에다가 뭔가 기계를 꽂을 수 있으면 그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을 꽂아서 성대를 그냥 기계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12일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의 컴플렉스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 그것도 되게 이제 생방이니까 생방에 이제 물론 라이브는 이제 끝이 나면 이제 사라지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크게 이제 마음에 남겨두고 싶진 않은데 혹시나 또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극복하고 이제 이런 걸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수를 오래 못한다고요? 걱정해 주시는 거구나. 그쵸. 팬분들은 그런 모습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뭐못본게 있다 싶어가지고 제 얘기만 너무 한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뭔가를 이제 더막 하고 싶으니까. 그런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를 이제 조심하는 사람들 막 보면 막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 휴게소에서 뭐 드시면서 올라가셨나요? 아, 저 기차 타고 왔습니다. 네. 기차로 왕복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선곡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예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그래도 뭔가 어울리는 선곡이겠거니 혹은 내가 불러갔을 때 이게 뭔가 뭐 전체적으로 막 감정 전달이나 뭐 발성적으로나 뭔가 좀 고민 고심을 해가지고 선곡을 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뭐랄까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틴틴 페스티벌이잖아요. 틴틴 페스티벌인데 곡을 들고 갔어요. 오늘 제가 부른 곡들이 야성곡을 불렀고, 그리고 제발을 불렀고, 그리고 빗속에서를 불렀고, 그리고 붉은 노을을 불렀어요. 야성곡은 너목보에서도 커버가 되고, 판소리 하시는 분이 나와서 또 커버도 하고, 많은 커버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도 그걸 커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들고 갔어요. 제발이라는 것도 그 나가수에서 리메이크 되고, 편곡 되고 나서 김범수라는 그 대선배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거기에 대한 되게 뭔가 좀 좋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물론 오래전에 있었던 곡이지만 다시 편곡이 돼서 물론 그게 뭐좀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걸 이제 다시 불러보고 싶은 자기들도 노래하는 사람이면 다시 불러보고 싶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빗속에서 들고 갔어요. 빗속에서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막 지겹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빗속에서가 요즘 젊으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영하신 우리 그 뭐지? 기타를 치시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오디션을 보시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기타를 직접 편곡을 하시면서 빗속에서를 어떻게든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뭐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 고심을 하고 갖고 가서 불렀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그 상황이나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뭔가 생각이 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의견이잖아요. 자기의 의견이고 자기의 생각인데 그게 진짜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불어넣으면서 가스라이팅 같은 막 그런 글을 돌려서 빙빙 둘러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 번씩 어떠한 글이 있었다 막 이런 거 제보를 받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뭐 잘못하고 있나? 아, 내가 좀 그래. 내가 좀 많이 좀 머물러 있고 뭔가 좀 많이 좀 올드한 그런 사람인가? 뭐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제 좀더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지고. 요즘 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취향이 다르다고 상대방이 틀린 거야. 당연하죠.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취향이 다르다고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요. 자존감 지켜야죠. 나중에 자존감 지켜야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고민하고 고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뭐 지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지만 그 과정이 쌓이고 뭔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소리로 계속 들리다 보면 사람이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누가 뭐 모든 사람을 다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다 감수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거고 어떻게든 뭐 별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야, 락커라 그래가지고 그냥 취향이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되게 그냥 멸시받는 느낌을 받은 것도 막 한두 번이 아니고 락커라고 하면 되게 오랜 철진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들은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락커가 머리도 안 기르고 저게 락커라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막 한둘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또 근데 마음에 또 담아두지 않아요. 희한하죠, 이? 락이 아니요. 락이 천대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도 그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거한 번씩 들으면 그래도 뭐좀
저도 생각을 해봐야죠. 아, 이 말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지만 무조건적인 그런 무지성적인 그런 비난이고 비판이지만 내가 혹시 여기에서 내가 뭐 찾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죠. 하여간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비교 당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11주년이 되니까 뭔가 이제 뒤돌아 보게 돼요. 네.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겠죠. 그만큼 이제 무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조심해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단점들이 먼저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장점 때문이에요. 그쵸? 그 장점 때문에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단점이 보여요. 근데 그 단점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 장점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옆에 두고 싶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한다면, 저는 되게 장점만 되게 얘기해 주는 스타일이에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근데, 그 장점이 다른 사람에겐 단점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내가 좋다고 무조건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아,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만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 줄때 되게 조심조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의 있게 막 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부각시켜서 얘기해주고, 그 장점 중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아주 좋게 좋게 얘기해주는 게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 엄청 오래전 일인데, 누군가 저한테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이제, 친구죠. 이 사람 괜찮대요.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이제 신나가지고, 와, 이 친구 진짜 뭐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매력적이고 이런 점이 되게 대화할 때 되게 잘 통하고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싫은데 라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야? 어우 너니 형 내가 남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에겐 반감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예, 아, 형 괜찮아요. 예, 멀쩡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또 사람 만나는 데서 좋지 않을까. 저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거든요. 뭐가요? 형 방금 들어오셨잖아요. 방금 들어오셨는데 뭐또다 들으신 것처럼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안 그래요 네. 뭐가요? 그냥 뭐 11주는 됐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얘기하고 있죠 부둥부둥이라니요
좀 부둥부둥 받으려고 말을 꺼내는 건 아닙니다. 네. 형이 모든 걸다 알고 있대요. 뭔가 저런 허세, 허세 싫어합니다. 혼자 굴 파지 마요. 저굴안 파요. 예전 성격 같았으면 굴 파서 나오지도 않았죠. 제가 성격이 되게 밝았는데, 엄청 밝았어요. 지나가다 음악 나오면 막, 그 뮤직비디오 보면 막 춤추고 막 이러면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막 춤추면서 막 사람들 웃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겼는데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 웃기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몸으로도 웃기고 막. 표정으로도 막 웃기고 막 어떤 제스처로 웃기고 막 어떤 특정한 포인트로 막 웃기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같이 놀던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소외됐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자리가 많아지고 자기들만의 귓속말이 많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면으로 왜 캠을 안 보냐고요? 이 모습이 나아요, 형. 맞아요, 날씬해 보여야 돼요. 알아요. 사람 관계 어려운 거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렇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귓속말이 많아지고 뭔가 소외됐다는 느낌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그냥 내가 좀 싫은 건가? 그때 어렸으니까 별로 크게 뭐 생각의 그릇이 크게 넓지는 못했어요. 은근 무시가 아니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따로 서로 만나거나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니까 원래 나도 저기 있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는구나. 그땐 짧은 생각이었죠. 이게 서서히 뭔가 내가 겉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겉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힘이 축축 빠지고 뭔가가 하기가 싫어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좀 별로 좀 싫어지고 오직 내가 믿는 오직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 무거운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가 서로 통하면서 저의 기분도 잘 이해를 하고 저도 그 사람 보면서 그 기분을 잘 이해를 할수 있는 서로 통하는 사람만이 이제 좀제 주위에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되게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꺼리고 혼자 뭐 굴파고 들어가고 뭘 해도 하기 싫고 힘도 나지도 않고 집에서 나가기도 싫고 집에 씻기도 싫고 뭐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성격이 완전 변했어요. 완전 180도 변해. 360도 변한 거예요. 진짜로 지금. 예전에 저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진짜 까불이었어요. 까불이. 어디만 가면 말 많고 뭐 영상보다 갑자기 웃긴 거막 따라하고 막 이런 먼저 어떤 친구 유형인 줄 아시겠죠? 그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아예 이제 포기해버리고 안 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360도 원래대로, 미안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돌았다 이거예요. 360도. 사람에게도 공중회전 했다. 미안해요. 180도인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습니다. 예. 그런 걸 지적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공중 돌기를 했다, 뒷돌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조심하게 대하게 되고, 뭔가 깊게 사귀는 게 되게 좀잘안 하게 되고, 180도, 180도예요, 여러분. 180도입니다. 360도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예? 뒷돌기를 했다 이거죠. 예, 그겁니다. 예. 하여간, 예.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때부터 성격이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용조용해졌다. 네, 이거죠. 제가 어릴 때막 생각이 나네요. 뛰어다니고 노래 연습하고 있으면 막 남의 노래 막 들으면서 막 춤추고 이렇게 했던 게막 기억이 나네요. 뭐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거는 그쵸.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의 뭔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나쁜 것도 아니죠. 딘딘이요? 그거 되게 귀엽고 귀여우시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점점 멀어져요. 각자 살길 찾아가고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뭐라고요? 울지 말라고요? 제가 이거 왜 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울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울으라고요? 안 돼요. 이것에 울면 되지 않습니다. 크게, 그래서 지금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력이 필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냥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그냥 톡톡톡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면서 뭔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고 앞으로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런 사람인데 가끔 진짜 왜 내가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너무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원치 않은 자리나 원치 않은 상대에게 나의 잘못이 부각이 되고, 내가 무슨 뭐 짐짝인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 자존감이 사라져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나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갈 때나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자존감이 훅훅 떨어져요. 그래서 비슷한데 기억을 잘 못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데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 안 나는 건 나이가 들어서, 예, 그냥, 그렇게 편하게, 예, 생각을 하죠. 잠깐만. 요청을 받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형, 뭘 요청을 한다는 거죠? 뭔 소리야? 형, 뭐를 요청을 받으라는 건?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이브 참여. 잠깐만, 혹시 뭐 이건가? 아, 형 왜요? 확인했어요, 방금. 방금 했는데? 오, 화면이 바뀐다. 하이하이. 왜 그래요, 형? 뭐가? 왜 그렇게 묶었어요? 원래 갑자기? 이렇게 묶고 있는데? 에? 원래 이렇게 묶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묶고 계신다고요? 형, 응. 안 돼요. 그렇게 묶으시면, 응. M자 빨리 와요. 조심해야 돼요, 형, 그거. M자 빨리 왜요? 온다니까요? 너무 강하게 꽉 묶으면. 아, 너무 길어, 근데. 가볍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머리띠를 가볍게 하세요, 형. 머리띠 힘들어, 귀가. 아, 귀가 힘들다고요? 아니, 귀 뭔가 같은 이렇게, 거는 살짝 누가 이렇게 힘들게 힘들어요. 만들었어? 뭐가요? 누가 이렇게 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아, 지나온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를 되짚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지. 그쵸? 야, 너 화장 왜 했어? 오늘 저기 창원 갔다 왔잖아요. 아, 창원 갔다 왔어? 아, 네, 창원. 창원, 창원. 네, 난 내일이 모르지. 창원이고. 네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난 모르지. 오늘 뭐 창원에 저기 틴틴 페스티벌이라고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틴틴 페스티벌? 네. 노래 뭐 했어? 아니, 제가 하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고. 제가 하는 거 했어요. 뭐 했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거 제가 자주 부르는 거 했어요. 걸어서 하늘까지. 아니요. 비 내리는 예, 네, 비 내리는 했어요. 거리에서 예, 네, 그거 했어요. 뭐야? 떠나야 한다. 떠나간. 또뭐 있지? 또뭐뭐 있더라?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야, 왜너네 노래 안 하니? 오늘 제 노래 안 했어요? 아, 근데 사실 내 노래 네, 할 때가 네. 제일 부담스럽긴 해, 그지? 엄청. 그 뭔지 알지? 아, 그냥 딴 노래는 그냥 뭐 하겠는데 내 노래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러워. 완전 부담스럽죠. 맞아, 맞아. 형 내일 오세요? 형 내일 창원 내일? 오신다? 아니? 네. 내일 낮 공연도 없죠. 없지. 내일 보니까 황근 형님과 첫 공연이던데. 드디어. 항상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생각하니까.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즐거운 일만 생각하면서 갈수 있는 상황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뭐 멘탈 안 부서지고 살아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 글인데? 뭔가 통화 훔쳐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나는 그냥 라이브 보러 들어왔다가 막 되게 우울한 얘기하고 있길래 뭔 우울한 일 얘기요? 있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화이팅 하시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얼마 안 나 간다. 남았어요, 근데.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저저 저. 야, 노래를 지구상에서 제일 잘하는데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파이팅 하면 되지. 파이팅. 알겠습니다. 예. 와우. 예. Yep. 오, 정확한 타이밍에 나가셨어. 딱 근데 나가셨네요. 여튼 뭐 문희 형님이 오셔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11주년이 돼서 뭐 하여튼 제가 뭐 라이브 하면서 이런 얘기는 말씀드렸듯 저기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생각나는 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 부산 콘서트.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뭔가 그런 자리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산 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 또 너무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뭐 걱정은 있지만 그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모든 성공이나 실패나 뭐 도전이나 여기 끝에는 뭐 결과가 아니고 내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끝에는 남는 건뭐내 자신이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차오, 차오. <자오, 자오. 웃음> 열심히 준비할게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도 이제 관절기에 감기 꼭 조심하시고,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어우, 조심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해도, 우리, 기침하는 균들이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다음 주에 비 한번 오고 기온 확 떨어질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미리 대비하셔서 감기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발와키 와 햄수 무슨 일이야 왜 끝자락에 들어온 것이야 네, 저는, 아, 그리고, 11주년 선물 너무 잘 받았습니다.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뭐,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뭐라고 뭐, 이런 걸 진짜 해주시나 싶고. 팬분들의 사랑은 되게 특별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가족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뭔가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특별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물 정말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창원 하는 또 현장에 또 저도 힘내라고 또 그렇게 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뭘 하든 뭐 어떤 결과가 있든 뭐, 뭐 제가 뭐 죽기 직전까지는 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 울지 말라고? 니가 울겄다.
이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뭐랄까,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차못 써. 뭔 소리야? 차를 못 사게 하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현수가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저리주저리. 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햄즈야, 알겠어. 그냥 무시할게. 네말 들을게. 조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푹 쉬시고, 아주, 나른한, 그런, 남은 일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좀 썰렁한 농담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먹고 들어가니까 변수도 알고 있어.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굿나잇. 굿나잇. Right, Joe. Right, Joe. Good night. 네, 굿밤 되세요. 이제 시작됩니다. 뿅!